오늘의 1분 누바 소식 고고! NBA.com이 선정한 MVP 후보 순위가 발표되었습니다. 1위 루카 돈치치, 2위 제이슨 테이텀, 3위 야니스 아데토쿤보 순이네요. 애틀랜타가 존 콜린스를 중심으로 한 트레이드를 준비 중이며 피닉스와 유타가 그의 영입에 관심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닉스 구단은 포워드 영입도 물색 중인데 해리슨 반즈, 카일 쿠즈마, KJ 마틴 등이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피닉스가 콜린스와 반즈에게는 또 관심이 없다는 루머도 있습니다.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걸까요? 빌리 도노반 감독은 론조볼의 건강 상태에 대해 느리긴 하지만 아주 조금씩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뛰거나 할 수는 없는 상태라고 하며 경기 복귀에는 얼마나 걸릴지도 미지수라고 덧붙였네요. 미러키 전 왼쪽 발목을 접질리는 부상을 당한 타이리스 맥시. 엑스레이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으며 MRI 촬영도 진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토바이어스 해리스와 마티스 타이블이 트레이드 논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뉴욕은 데릭 로즈와 임마누엘 키클리에 대한 트레이드 문의에 대해 논의할 의지가 있다고 하네요. 레이커스와 디트로이트는 마일스 브리지스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군요. 하지만 레이커스는 당분간 현재 로스터를 유지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제이 크라우더의 가장 유력한 행선지로 미러키가 언급되고 있네요. 휴스턴 구단이 레전드 엘빈 헤이즈의 등번호 44번에 대한 영구 결번식을 진행했습니다. 그는 68-69 시즌 신인으로서 득점왕을 차지한 적 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1분 느바 소식 끝!